지구에서 25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검은고 자리에는 베가라는 젊은 별이 있습니다. 가장 밝고 가장 유명한 이 별은 우리 태양 질량의 두 배입니다. 베가는 너무 밝아서 다른 모든 별들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해질녘에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베가를 공전하는 행성을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. 최근까지요. 연구원들은 10년 정도 동안 이 별을 관찰해오던 중에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. 우리가 알게 될 베가의 첫 번째 행성일지도 몰라요.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놀라운 장소가 될 거예요. 이 행성은 모항성과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하루는 지구의 약 이틀 반 정도가 됩니다. 행성은 해왕성의 크기일 거예요. 해왕성은 지구 너비의 4배입니다. 아니면 목성만큼 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잠재적 행성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기온일 거예요. 그곳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로 뜨거운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표면의 온도는 섭씨 3000도에 달합니다. 비교를 하자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의 표면 온도는 48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. 베가의 잠재적인 동반자보다 더 뜨거운 유일한 곳은 KLT 9BE뿐입니다. 이 외계 행성의 온도는 섭씨 430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. 어쨌든 이 행성과 베가 사이의 거리는 태양계에서 수성과 태양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. 그래서 거대 행성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심지어 금속조차도 뜨거운 대기에서 녹아버립니다. 안타깝게도 이 지글지글 끓는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.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특이한 행성에서 방출되는 빛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행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할까요? 천문학자들은 4천 개 이상의 외부 행성을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수천 개의 다른 행성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. 물론 이 모든 행성들이 우리 지구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. 하지만 몇몇은 그렇겠죠. 예를 들어 글리제 667cc 같은 행성이요. 이 행성은 지구에서 22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우리 지구보다 4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글리제 667cc는 적색 외성입니다.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차가워요. 이 외계 행성은 모항성에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이 추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.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그 불길에 의해 정기적으로 뜨거워질 거예요. 케플러 22b는 글리제 667cc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만약 그 행성에 가고 싶다면 600광년을 여행해야 할 거예요. 지구보다 두 배 이상 큰 이 행성은 모항성에 거주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. 하지만 액체인지 가스 행성인지 암석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. 케플러 69c는 우리 지구보다 거의 70% 더 큽니다. 또한 매우 멀어서 2700광년 떨어져 있어요. 현대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데는 5400만 년이 걸릴 거예요. 연구원들은 케플러 69c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그것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항성과 이 행성의 위치는 우리 태양계의 금성과 같습니다. 하지만 그 모항성은 밝기는 우리 태양의 겨우 80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로 인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. 케플러 452b는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입니다.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. 그것의 모항성은 우리의 태양과 매우 비슷합니다.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놓여 있는 이 행성은 지구의 1.5배 크기입니다. 과학자들은 또한 케플러 452b가 암석으로 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이 중 한 행성이나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이 생명체에 적합할까요? 24개의 잠재적인 초거주 가능 행성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천문학자들이 정한 그런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나 충족시키고 있어요. KOI 5715.01은 50억 년대였고 지구의 약 2배 크기입니다. 이 행성은 지구에서 3000광년보다 약간 덜 먼 오렌지색 외성을 돌고 있습니다.
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2도 더 낮습니다. 하지만 이 행성의 대기에 열을 가두는 가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곳은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당할 거예요. 또 하나의 잠재적 초거주 가능 행성은 KOI-5554.01입니다. 이 행성은 우리 지구보다 조금 더 오래되었어요. 지구가 45억 년 된 데 반해 65억 년 정도 됐습니다. 이 외계 행성의 크기는 지구와 같을 거예요. 이 행성은 황색 외성인 모항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표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7도예요. 지구에서 어느 행성들이 보일까요? 수성은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 행성은 태양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해가 뜨기 바로 직후, 이른 아침, 그리고 해질녘에만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달과 약간 닮았어요.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. 표면 온도는 매우 극단적입니다. 낮에는 427도이고 밤에는 영하 179도예요. 금성은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입니다.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죠. 또한 그것은 중력, 크기, 질량, 그리고 평균 밀도 면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.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금성의 표면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. 두꺼운 구름층이 금성을 꽁꽁 숨기고 있거든요. 목성은 하늘에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밝은 물체일 수 있습니다. 화성이 때때로 이 가스 거성보다 더 밝게 빛나거든요. 여름에 특히 목성을 잘 볼 수 있어요. 이 가스 거성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대적점입니다. 수세기 동안 목성 표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에요.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단단한 구처럼 보이지만 착륙할 수 있는 표면이 없습니다. 목성은 주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.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.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행성 중 마지막 행성입니다. 토성은 지구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토성의 독특한 고리는 이 거대한 행성을 즉시 알아보도록 도와줍니다. 토성의 유명한 고리가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. 그런데 토성은 700개 이상의 지구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. 동시에 토성의 밀도는 지구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토성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95배에 불과한 거예요. 태양계의 어떤 행성들이 나머지 행성들보다 서로 더 가까울까요? 천문학자들은 수성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. 꽤 충격적이네요. 왜냐면 금성 아닌가요? 금성은 수성과 지구 사이에서 태양을 공전합니다. 그렇다면 지구에 더 가까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금성은 사실 지구와 상당히 가깝습니다. 하지만 궤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요. 나머지 시간 동안 금성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수성의 궤도는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. 그래서 지구와 50% 이상 더 가깝습니다. 같은 원리가 다른 행성들에도 적용됩니다. 심지어 가스 거성인 해왕성도 수성보다 천왕성에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개의 큰 행성은 태양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. 그들의 궤도는 때때로 이 둘이 서로 매우 가까워지게 만들지만 아주 드문 일이에요. 그러면 태양계 밖의 행성들은 어떨까요? 천문학자들은 최근 같은 별 주위를 도는 두 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. 이 두 행성의 궤도는 종종 서로 너무 가까워서 각각의 행성은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보면 거대한 보름달처럼 보입니다. 지구 시간으로 97일마다 일어나죠. 이 행성들은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져 있어요. 그들의 구성과 크기는 다릅니다.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20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.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5배예요.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어느 행성들보다 더 가깝습니다. 새로 발견된 행성 중 하나는 우리 지구보다 4배 이상 큽니다.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높아요. 다른 하나는 해왕성 크기의 가스 행성이고 지구보다 거의 8배나 더 거대합니다.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다른 우주 물체들이 그렇게 비슷한 궤도를 갖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